안녕하세요. 2번 전기공사 기사 100% 환급반 인강생 송재범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최근 회사 시설팀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전기공사 기사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래 어떻게 이 자격증이 사용될지 저도 매우 궁금하지만 만약 이번에 떨어졌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 됐을 텐데 다행히도 동차 합격하게 되어 시간을 절약하게 된 것이 제일 기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 필기시험, 전기용역 및 전기재료 시험에서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는 문제가 12문제, 그리고 두 문제는 정말로 몰랐던 문제였고 6문제는 앞뒤 전후를 따져서 사지선다다 보니까 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답시험은 20문제 중 18문제를 맞췄고요. 실기시험은 단답형 경우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았고 기출문제만 보고 준비하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0점짜리 문제는 인공을 계산하고 4대보험을 포함한 견적문제로 견적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였는데 인공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줄줄이 틀리기 때문에 인공 계산이 굉장히 신경 쓰였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문제에서 보통인부와 전공에 대한 계산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공 계산할 때는 보통인부로 주어진 값을 보면서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역산하여 전공 계산 인공을 계산하였고요. 부담은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본문 3위도 기출문제 6개년으로 공부하였어요. 처음에는 동영상과 더불어서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세 번째는 소설책 보듯이 문제와 정리된 사항을 쭉 보면서 한번 읽게 되면 3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정확하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필기시험 준비하듯이 하면은 문제를 접했을 때 어려움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이렇게 A3G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 사항과 꼭 암기해야 되는 사항을 이렇게 정리하여 시험 보기 전까지 완전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최한호 기술사님과 강장규 교수님을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최한호 교수님은 강의를 하면서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따라하게 되고 또 강장규 교수님은 자격증 시험에 적합하게 가르치면서 더불어서 상당히 주변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타입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자기부상열차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강장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자기부상열차 처음 보는 문제라 당황하였는데 전동기를 영구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본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았는데 자기부상열차 생소하였고 지문을 봐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로 지문을 보니까 영구좌석이라는 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좌석으로 어떻게 자기부상열차를 운전하고 기동하고 이렇게 제어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문제를 찍었어요. 덕분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자서 하면 진도를 빼기 어렵고 중요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합니다.
그리고 절대 재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에 동차 합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하였어요. 저는 오래전에 전자기사를 취득하여 산업특례로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스산업기사 그리고 에너지기능사 자격증으로 회사시설팀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자격증은 공무원, 공사, 대기업, 시험 등의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전기기사 등 선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장래 자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